우셔서 우는 사람은 왜 데리고 와? 깜짝 놀랐어. 그럼 모르겠어요 이제. 어차피 저는 이제 문자로 다 받아갖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가슴 아픈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전 몰라요. 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가슴이 많이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네. 일단은 저 몇 가지 또 질문들을 갖고 왔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질문보다 더 신기한 거를 좀 봐서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어떤 거냐면 선생님 이제 신당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위에 봤더니 돈하고 쌀하고 해갖고 이제 딱 붙여놨더라고요. 아 성주님 네. 그 모시는 거 성주사? 저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그 어느 집이나 네. 성주님이 편해야지 네. 그 집안이 무한이 없다고 해서 네. 성주님을 이렇게 모셔놓는 거예요. 저거는 그 성주님의 그 의미예요. 성주님 저걸 해놓으면 어떤 뭐 좋아지네? 좋아지지. 일단 네. 뭐 예를 들어서 남성주가 있고 여성주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 성주를 놓쳤을 때 그 네. 성주가 바람이 불었을 때 잘 안 네. 됐을 경우에는 네. 그 남편이 바람이 난다든지 네. 집을 나간다든지 또 여자가 또 그 성주 잘 지게 자정을 안 됐을 때 또 예. 여자가 이상하게 남편이 보기 싫다든지 집에 들어오기 싫다든지 그런 의미를 갖다가 눌려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게 성주님 성주님의 안방 쪽에다 붙이는 거예요? 어 성주님의 먹이에요. 오 안방 그게 안방 쪽에다가 그 테이프로 해갖고 쌀하고 원래는 네. 테이프가 아니라 막걸리에다가 네. 그 돈에다가 막걸리를 묻혀서 딱 붙인 다음에 쌀을 이렇게 집어 던지 그 쌀을 뿌리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는 아. 이게 그, 저기다 보니까 잘 안 붙어서 네. 그냥 여기다가 그 저기 테이프를 붙여주는 거지. 그냥 막걸리로 딱 해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아 그걸 일반 사람들이 해도 상관없네 그거? 일반 사람이 아까 내가 말했잖아 성주가 네. 편안해야지 가정이 편하다고 네. 일반 사람들 그런 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요. 그럼 일단 있지. 막걸리를 묻혀서 안방 위에다가 붙여서 그러니까 안방도 될 수 있지만 자는 방이면 더 좋겠지 자는 방에다가? 어, 근데 우리는 이제 네. 신령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여기다가 모셔놨지만 이제 그냥 일반인들은 자기 자는 방에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네. 가정이 많이 편안해진 사람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부부 사이들이 많이 안 좋아진 사람들도 성주님 잘 모셔놓고 남편이 집 나갔다가 네. 진짜 들어온 사람들 여러 봤어요. 일단은 막걸리 붙여서 벽에 붙이고 쌀을 뿌려라. 그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일단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궁금할 것도 쎘네. 처음 봤어요, 저거. 왜? 아 선생님들 돌아다녀봤는데 없더라고요 저런 게. 아 그래? 예. 네. 나만 특이한가? 아무튼 일단은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여쭤봤어요. 아무튼 끝. 고생하셨어요. 예.